안녕하세요. 서울 오산고등학교 교사 최두호입니다. 지금부터 국어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 수업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라는 성취 기준을 교수학습하는 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핵심은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영상 매체와 인터넷 매체상의 쓰기 활동에 인성교육적 요소를 통합한 것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국어 교과서에서는 매체 표현과 관련하여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 등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활동을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 표현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유의할 점을 제시하며 윤리적 글쓰기와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는 영상 매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적 요소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인터넷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에 제시된 글들을 분석하고 인성교육적 측면에서 이러한 글들이 지닌 문제점과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는 활동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자신의 쓰기 경험이나 표현 활동을 되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하고 쓰기 윤리를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방법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모두 2차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시에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이러한 매체에 글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시에는 영상 매체의 특성과 함께 영상물을 제작하며 유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업 설계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국어과 성취 기준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선생님들께서는 이러한 성취 기준을 학습하며 이 수업에 제시된 다양한 매체 표현의 사례와 타인을 배려하고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방법이나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시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 안내는 실제 수업을 마이크로 티칭 방식으로 축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흐름에 맞추어 이 수업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의 학습 목표는 1.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2. 인터넷 매체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의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생각 열기에서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입학 요강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입학 요강을 읽어보며 대입 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인터넷 매체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안내해 주시고 본격적인 수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학습 활동은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 20주년을 맞아 우리 생활에 나타난 변화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읽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넷이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변화시켰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학습 활동은 앞서 이해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누리 소통망과 인터넷 공간의 쓰기 활동 중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을 학습하는 활동입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누리소통망상의 허위 사실로 곤욕을 치러야만 했던 버스 기사님과 관련한 사연을 읽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리소통망과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된 버스 기사님의 심리적 상황에 공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하도록 지도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넷 매체가 가진 신속성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글로 유포하지 않으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써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러한 글쓰기 방법과 태도를 강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활동에서는 먼저 초등학생들에게 만연한 표절과 무단 복제의 글쓰기 습관에 대한 기사를 읽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에게 기사의 내용과 유사한 경험들을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쓰기 습관을 되돌아보는 경험을 갖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글을 쓰며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인용부호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생들에게 앞으로 학교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활동, 가령 수행평가나 감상문, 과제물 작성 시 이러한 글쓰기 방법과 태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지시켜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시면서 학생들이 이 수업에서 학습한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환기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영상 매체의 특성과 영상물 제작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학습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1차 시 수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인터넷 매체와 영상 매체 사용은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들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인성 교육의 요소입니다.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매체를 접하며 보다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본 수업안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형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